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국 해상풍력 제국을 꿈꾸다 핏 제대로 바람 분 세아 윈드입니다. 자, 영국은 언제부턴가 혼자 단독으로 섬나라라서 그런가 유럽연합에서 나가버렸죠. 자, 잘 지내고 있나요, 영국? 근데 영국이 약간 그럴만한 것 같아요. 영국이 옛날부터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약간 좀 꼬아서 생각해보면은 자기 혼자 콧대가 되게 높아요. 신사여서. 옛날 우리 선비도 그랬죠. 우리나라 선비들도 물에 얼굴이 젖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선비로서의 그 자존심, 그 꼰대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영국도 약간 그래. 그래서 유럽연합이 뭉쳐가지고 뭘 하자고 하니까 이게 좀 합의하고 이런 게 눈가에 실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렸죠. 이게 섬나라인 것도 있고 약간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혼자 그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야 우리 섬나라니까 거기 뭐 아일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섬나라의 최고의 장점들을 활용해가지고 혼자 뭔가 독단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합니다. 우리 뭐 EU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탄소 중립 2050이고 뭐고 그게 이름만 다르지 다 있어요. 대륙마다. 그렇죠? 탄소 중립이니 넷제로니 뭔 그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 자기마다 틀려요. 근데 영국은 이제 섬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뭐 3면이 바다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걔네 이제 섬이니까 동그란 섬이니까 4면, 8면이 다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막 바닷바람이 불어서 뭐 자동차가 부식되고 이런 건 안 좋겠지만 바닷바람이 정말로 세기 때문에 그 세기, 그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뭔가 굉장히 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그 물리 시간에 물리지 머리 아 잤죠 다 물리 시간에 저 잤는데 자 물리 시간에 그런 거 하잖아요. 위에서 공을 떨어뜨려서 그 위치 에너지잖아요. 위에서 위치 에너지를 공을 떨어뜨리면은 그 운동 에너지를 바뀌어서 공이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바람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서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지금 프로세스죠. 그리고 이거 전에 그 영국의 노동당이 14년 만인가요? 보수당을 제치고 정권을 바꿔버렸잖아요, 영국이. 근데 그게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지만 일단 노동자가 들어가면은 뭐 약간 진보 쪽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동자가 들어가면 약간 진보 쪽이고 그리고 진보 쪽이 약간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보수 쪽이 약간 원자력 뭐 옛날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똑같아요.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 바로 전에 그 인도 총리인가 있잖아요. 인도계 총리였잖아요. 보수당. 보수당이니까 거기서 막 이 북해에 있는 막 석유, 석 유전 개발 막 해라 했어요. 그거 막 탄소가 나와도 그냥 그 석유 유전 개발 기업들의 그 카르텔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야, 풍력 많이 해라. 풍력 쫙 해라. 그 지금 풍력이 되게 크고 있어요, 영국은. 근데 여기 바람 에너지가 와서 이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그걸 돌려서 이제 바람 에너지를 해서 기어박스라는 거에서 기계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걸 이제 전기 에너지를 변환해서 우리가 이제 송전탑에서 이제 전력을 쓰게 됩니다. 자, 요런 프로세스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 요즘의 추세는 뭐냐면은 이 바람개비의 크기가 커집니다. 뭐 종종 얘기를 드립니다만 어렸을 때 수수깡 시간이 꼭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그 초등학교나 미술 시간에 수수깡 놀이 시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수수깡을 갖고 오라고 해서 수수깡에다가 핀을 꼽아가지고 막 이런 거 바람개비 만들고 막 해바라기 만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생각해 보시면은 이 바람개비 이거 날개 길이가 길어지면은 이 기둥하고 여기 밑에 지지대도 커져야 돼요. 당연하죠. 머리가 가분수가 너무 가분수면은 지탱이 안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날개가 이만한데 기둥이 요만하고 여기 밑에 지지대가 요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들고 다니다가. 날개가 돌아다니는 힘을 못 이겨서 다 무너지잖아요. 수수깡이 다 빠져요, 밑에가. 그러니까 이 날개가 커지 블레이드라고 하죠. 블레이드 길이가 커지면은 이 기둥도 커져야 되고 여기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도 커져야 돼요. 이게 왜 커지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여기만 비교해도 50m 비교 안 해도 이게 반경 지름을 얘기하는 건데 150m일 때는 1만 킬로와트가 생산되는데 이걸 100m로 늘리잖아요. 이 돌아가는 이 지름을 250m로 늘리면 두 배가 돼요. 전력 생산량 2만 킬로와트.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블레이드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기둥의 길이도 길어져야 되고, 그렇죠? 보세요. 기둥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죠. 기둥을 타워라고 하거든요. 블레이드 크기가 커지니까 기둥의 길이도 길어져야 돼. 타워도 길어져야 되고 하부 구조물도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대형화되는 추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 씬에서 해상풍력이든 풍력씬에서 가장 세계의 탑 회사는 다 덴마크 회사입니다. 우리가 뭐 덴마크 뭐 우유 치즈 이거 잘 알고 이제 낙농 국가다 보고 배웠잖아요. 생각이 나는데 왜 이런 게 생각나는 거야? 어쨌든 이 덴마크가 풍력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오스테드, 베스타스 이런 회사가 다 덴마크 회사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펄스 트러스트 글로벌 윈드 에너지 ETF라고 이 그 풍력 관련 에너지 회사만 모아놓은 ETF가 있어요. 이건 지금의 주가 흐름이고요. 급등했었던 적이 있고 2022년도 1월 달 기점으로 주저앉아서 지금 16.91인데 요 ETF를 이제 뜯어보면은 그 안에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종목 구성을 볼까요? 어디 가든 어떤 ETF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여기서 지금 비중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7.58, 오스테드. 그다음에 여기 6.06, 네 번째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게 베스타스. 이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적인 요 발전소를 설계하고 관리하고 요 시스템, 전력 회사고 베스타스는 아까 윈드 시스템이라고 나왔잖아요. 블레이드, 그 터빈 이런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저기 덴마크 회사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뭐 독일이나 중국 이런 회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스웨덴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덴마크가 세계 탑픽이다. 당연히 투자 국가별로 보니까 덴마크가 16.06으로 1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덴마크가 풍력신에서는 1등 국가이자 1등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제 이게 영국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덴마크 봅시다. 덴마크가 해상풍력 발전단지인데 덴마크도 정말 자기 해안선을 둘러싸서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혼시가 나중에 나올 건데 여기 혼 레벨 1, 2, 3가 있잖아요. 여기랑 그리고 니루시가 여기 있다. 여기 니스테드. 니스테드랑 여기 혼 레벨 여기가 최초로 지어졌고 차차차차 지어져갖고 이렇게 많은 해상풍력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축적된 이 능력 오스테드와 베스타스가 아까 영국의 천의 자원과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제도적인 이 지원에 힘입어서 글로 다 간 거죠. 오스테드 회사부터 봅시다. 이거 오스테드 인스타그램인데 한글로 변환했어요. 대규모로 20년 해상풍력 짝짝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혼 레벨 1하고 니스테드를 덴마크에 지은 지 20년이 지금 지났다. 그래서 그거를 늘려가지고 이제 계속 능력치를 쌓아왔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해시태그 바템포를 태그해 놨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오스테드 인스타그램 사이트인데 우리 해시태그 누구 해놔요? 인스타그램 자주 하시는 분들. 친한 친구 해시태그 해놓잖아요. 내가 뭐 맛집 있는데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다면 친구한테 해시태그 해놓죠. 근데 바템폴이라는 업체, 스웨덴 업체인데 얘가 친하다는 의미겠죠? 오스테드 바텐폴 요 두 개 기억하시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뭐 세계 단일 최대 해상풍력 농장인 혼시3가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프로젝트고 혼시3는 아까 전에 혼 레벨이라고 불리는 덴마크 안에 해상풍력 단지가 아니라 영국 바다입니다. 영국 북해 바다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자기네 그 해상풍력단지에서 쌓은 그 능력 그리고 세계적인 업체를 가지고 있는 요 그 자원을 활용해서 영국의 해상풍력 이 발전단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스테드는 네, 오스테드에 또 자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혼시3 최근께 2.9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가질 것이고 300만 가구 이상의 영국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다. 그렇죠? 이게 완공이 되면은 300만 가구의 영국 가구가 요걸로 전기를 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오스테드가 그 정도의 경우입니다. 자, 오스테드가 그럼 영국을 왜 갔느냐? 2020년도 5월에 영국이 코로나 이후에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이라고 짜요. 아까 말했죠.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EU라고 해서 짜는데 영국은 빠져나가서 다 이게 단독으로 짜요. 그래서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이 나왔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0대 중점 계획이 있는데 무슨 10대 중점 계획이냐? 녹색 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 계획 진행 상황 했는데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보통 10대라고 해도 맨 1번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치를, 가중치를 두는 거잖아요. 여기 바로 해상풍력 증대가 있습니다. 16억 파운드 이상 투자 3,600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11기가와트의 전력이 생성되고 있는데 12기가와트를 추가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 관련된 거는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바닥 고정식, 픽스드 바텀 및 부유식 풍력 전용 항만 인프라를 대상으로 최대 3억 2천만 파운드 정부 지원 제공을 하겠다.
저비용 재생에너지 기술의 정부 지원 단행, 뭐 이게 있습니다. 어쨌든 10대의 가장 중요한 1번의 해상풍력 증대가 있었다는 거. 이것만 보시고요. 자세한 거는 요거 그 내용 인터넷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10대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다 읽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0대 내용의 1번이 그거였다는 것만 중요하고요. 뭐 여기 뭐 저기만 읽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영국이 북해에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부는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석유가스 여기 플랜트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보수당은 이거를 많이 개발하라고 했고 이번에 노동당이 정권을 400석 이상 가져가면서 보수당은 100석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똑같은 북해를 활용하는데 보수당은 석유가스 개발을 해라 했고 요 지금 노동당은 육상풍력이든 여기 가서 해상풍력이든 풍력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절반 이상을 풍력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 배치에는 최대 1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30년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자, 요거 넘어갈게요. 다 해상풍력을 뭐 하는 게 하겠다 얘기입니다. 자, 요거 풍력에너지 계획 주요 조치 및 목표에서 쭉 나온 거고요. 요 글들은 넘어가죠. 글씨가 머리 아프죠. 예, 요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년까지 지원해 주겠다. 자, 이거, 자, 이제 혼시3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이죠. 혼시3 프로젝트입니다. 자, 덴마크의 최고의 풍력에너지 개발회사 오스테드가 영국의 북해에다가 세우는 가장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혼시3, 혼시1, 2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혼시3 프로젝트 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정보. 아까 2.9 기가와트는 나왔죠. 영국의 300만 가구에 지원이 된다고 했죠. 혼시 3호기가 공급망 투자 일자리를 통해 영국 에너지 안보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로 갑시다. 자, 여기 세 가지로 딱 해놨습니다. 노폭 해안에서 약 120km, 요크셔 해안에서 160km 떨어진 북해. 이거죠. 영국이 최고의 장점인 북해 천연자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231개 해상풍력 터빈이 설치될 예정이다. 231개 중에 우리가 그 하부 구조물을 몇 개를 따올 것인가. 자, 여기 300만 가구라고 했는데 330만 가구까지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혼시3가 이렇게 세워지면은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가 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영국이 자랑하는 이 북해. 여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다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요. 그냥 24시간 3일 태양광은 태양이 있는 시간이 있죠. 바람은 낮이나 밤이나 다 붑니다. 그게 풍력의 장점이죠. 혼시 프로젝트 3 여기고요. 좀 더 자세히 지도를 들여다보면 다음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북동부 지역, 영국의 여기죠. 영국의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가서 한 60km 떨어진 곳에 혼시 1, 2가 지금 개발이 된 거고요, 이거는. 그다음 혼시 3가 생기는데 혼시 3가 세계 최대 규모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고요. 자,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바다에다 세우려면. 이렇게 바다에다가 박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오스테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오스테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육상풍력이 아닙니다. 상에다 박는 게 아니라 해상이에요. 자, 드디어 우리나라 회사가 나왔습니다. 세아윈드, 세아제강지주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영국에다가 만들었어요. 왜 영국에다 만들었을까요? 영국에 저렇게 프로젝트가 지금 크게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장점을 크게 키워서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장점이 있다? 아까 전에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이 터빈을 만들고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멘스 독일 같은 회사가 만들고 이 타워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CS윈드 이런 데가 타워 만드는 회사고 요 밑에 이제 바다에 박아놓는 구조물 그게 예전에 삼강 MNT라던가 세아제강지주의자회사 세아윈드가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개나 발전 엔진보다는 밑에 이제 기둥과 하부 구조물의 강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블레이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하부 구조물도 커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여기 나오죠. 제조 공장 어디다 세웠어요? 영국 노스요크셔주 미들스브로 사우스티 사이드라는 지역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자, 안 만들어졌는데 뒤로 가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공장이 뭐냐면 모노파일 공장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중요한 걸 봐야 되니까 이거 공장 만드는 것이고. 자, 모노파일이 뭔지만 봅시다. 이걸 못 보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자, 뒤에 이제 그, 요걸 봅시다. 이게 중요하죠. 자, 모노파일이 뭐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강점은 요게 아니라고 했죠. 날개랑 엔진이 아니라 요 기둥과 타워인데, 세어 인드는 요 여기 박아주는 하부 구조물입니다. 모노파일이 제일 낮은 데 있죠. 그 다음에 그래비티란 게 있고, 자켓이란 게 있고, 트라이포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정식입니다. 땅에 박혀 있죠. 만약에 더 먼 바다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땅하고 떨어져 있죠. 땅하고 떨어져 있죠. 해파리 좀 떠 있죠. 이게 바로 부유식입니다. 이거는 사실 더 고난이도예요. 근데 사실 이게 더 경제성만 만약 감당이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어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거든요. 자기 고기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근데 이 먼 바다에서는 해상 바람개비 소리가 안 들려요. 대신에 돈이 비싸게 들겠죠. 어쨌든 지금 세아제강의 제아제강 지주에 자 세아인드가 하는 거 아까 모노파일 요거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요게 여기서 아까 전에 그 나온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그걸 잘 보라고 했죠. 그 회사 이름이 예, 바템포를 잘 보라고 했죠. 바템포를 태그해 놨죠. 오스테드가 이 오스테드사가 지금 혼시3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노파일 요거를 세아인드가 수주를 했는데 아까 오스테드가 친구로 태그를 해놓은 스웨덴의 바텐폴에서 하는 프로젝트 그거는 바텐폴 노펙 번가드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또 세아인드가 모노파일을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인 덴마크 오스테드 그 친구인 스웨덴의 바텐폴 거 두 개를 다 세아인드가 하부구조물 모노파일을 수주를 했다. 대단하죠? 자, 공장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수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이 시장에 참여를 해가지고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열어갈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응원의 메시지로 한 줄 매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마, 그 바람을 멈추지 마오!